13번. 뭐 예수 until 라오가 있네, 그치? until이 있고요. 라오가 있네요. 그치? 시점에 의한 대조죠? 자, 그런데 뭐가 있어? 시점에 의한 대조가 있는데 regardless of가 있네. 뭐뭐와 관계 상관이 없대. IC가 있죠. 그러면 시점에 의한 대조 하나, IC 하나, 결국은 뭐야? C2가 되죠. 이렇게 해서 C2는 뭐를 유발해? 파라프레이징, P를 유발하죠. 그치? 그래서 뭐 미리 하면 얘가 되겠지. 일단 읽어보자. 최근까지도, 최근까지라는 얘기는 어쨌든 최근까지니까 현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과거 얘기잖아.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최근까지니까. 그래서 과거입니다. 최근까지도 됐지?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몇 개월 동안만 오렌지 주스를 가질 수 있었어. 먹을 수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나가 없어도 이 안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나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시점에 의한 대조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렌지 주스가 뭐야? 캔에 담겨진다. 그지? 캔에 담겨져. So, 그래서, so that, 그래서 결과죠. 그 오렌지 주스, it은 오렌지 주스죠? 가 이용 가능하다. 블랭크에 관계 없이. 그러면 블랭크는 1년에 몇 개월만 이용 가능했지, 옛날에는. 예를 들면 뭐 여름에만 먹을 수 있었다든지. 그런데 그지? 그러면 다음 B번이죠. 그치? 지금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시즌에 관계없이. 시즌에 관계없이. 왜? 캔이 있으니까. 그치? 캔에 담겨져 있으니까. 이해가죠? 얘랑은 반대 말이지. 캔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시즌에만 먹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패턴은 C2가 되는 겁니다. 자, 14번. 자, victims, 희생자들이네요. 심각한 화상의 희생자들은, 즉 화상 환자들은 즉각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뭐로부터? 수분 손실,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또는 양쪽 다에 의해서.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치, 우리가 that's why가 나오면 얘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앞이 뭐야? 원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결과니까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why가 결과니까 그건 왜냐 이렇게 읽지 말고 그 결과 어쩌고저쩌고 있다 이렇게 읽는 거고, 반대로 because를 쓰면 어떻게 돼? 반대죠. 원인이고 얘가 결과죠. 우리 주의해야 될 게 the reason, 그 이유는
is 뭐 때문이다. 이렇게 절대 못 써요. because는 이때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거잖아. 명사고로. 그래서 대비하리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봅시다. 그 결과, 뭐가 중요해? it 가죠? to 이야 중요? 지친죠? 커버되어 wound 상처 부위를 커버하는 게 중요하대. 그러면 얘가 중요하다면서 중요한 말이 들어가겠죠? 패러프레이징으로. 그치? 자, 뭐, 다음에는 now가 있으니까, 쉬우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now가 있고, available 있으니까 얘를 뭐라 그래? 고어도치라 그러죠? 동사, 주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온 거고요. 자, 다음에 up to는 최고 어디 어디까지예요. 상한선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쓰고 있고, 투부정사 쓰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 뭐뭐까지야? up to 최대 50일까지 동안 in place. in place는 접속에 라는 뜻이잖아. 근데 문맥상 여기서는 in place는 접속에, 적절한 이런 뜻이 아니라 상처 부위가 되겠죠. 상처 부위. 그러니까 최대 50일까지 동안 상처 부위에 블랭크 할 수 있는 합성 물질이 지금 어벨러블,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0일은 어떤 50일인가 하면 대다수의 작은 상처들이 완벽히 치료되기에 충분히 긴 시기인 50일까지 동안. 됐습니까? 뭐, 자, 그러면 블랭크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자, 덮어준다는 건, 커버. 덮어준다는 건, 그 물질이 상처 부위에 뭐 되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어야지. 그지? 그래서 답은 10번입니다. 됐지? 환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remain in place. 이렇게 되죠. 환부에, 상처 부위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 물질이. 이해가지? 그지? 그래서 덮어, 그니까 뭔가를 그 상처 부위에 50일 동안 덮어준다면서, 그럼 그 상처 부위에, 부위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들러붙어 있는 거잖아. 그치? 됐습니다. 뭐가 그 합성 물질이 지금 이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뭐 패턴은 P고, 뭐 어렵지 않다. 15번. 15번은 뭐냐, 이때 콜럼버스가 enter into 하면은 교섭, 협상 따위를 시작하다라는 뜻이죠. 그치? 뭔가를 시작하는 겁니다. 대화나 사업이나 교섭이나 협상 따위를 시작하다. 그래서 컨트랙트 있으니까 계약에 들어갔어요. 누구와 함께? 이 두 사람과 함께. it 이건 뭘 가리켜? 계약을 가리키죠. 컨트랙트. 그 계약은 뭐를 제공해 주냐면, 자, 보자. 군주들이 8분의 7을, 그리고 그가 사업 비용의 undertaking cost니까 사업 비용의 8분의 1을 폐해야 한다. 자, 군주가 8분의 7을,
그리고 자기 콜럼버스가 8분의 1을 페이해야 된대요. 자, 이 비율로 그들은 블랭크하게 되었다. 자, 그러니까 뭐 군주들이 8분의 7을 그리고 콜럼버스가 사업비용의 8분의 1을 페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공했습니다. In this proportion, 이 비율로, 그지? 그들은 블랭크하게 됐다는데 지금 이게 B번, C번, D번을 보세요. 지금 B번, C번, D번. 우리가 지금 이까지 읽었는데 이러한 비율로라고 얘기했어. 어떤 비율이야? 어디서부터? 자, 이러한 비율. 자, 보세요. 지금 지불을 하는데 8분의 7, 8분의 1이 이윤일지 손해일지 알 수 없어요. 그런 단서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한 만큼 손실이 나면 투자한 만큼 나눠야 되고 이익이 나도 나누겠죠. 본문에는 이익이 난다는 말은 없어요. 그치? 그래서 BCD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A번이죠. Share. 그치? 공유한다. 라는 말이 되겠지. 어려워? 자, 봐봐. 지금 군주가 8분의 7, 콜럼버스가 8분의 1인데 이윤일지 손해일지는 알 수 없다는 거야. 왜? 단서가 없어요. 이윤인지 손해인지는. 다만 투자한 만큼 손실이 나면, 그치? 그 투자만큼 나눠야 되고 이익이 나고 나누겠죠? 그치? 본문에는 이익이 난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치? 이러한 비율로 그들은 뭐 하겠어? 쉐어, 나누겠지, 그치? 답은 A번입니다. 자, 16번. 16번 별표하세요.
있냐? 진행이죠. 현재 지금 진행을 쓰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을.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 현재라는 얘기야. 그 방법을 문법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이 방법을 문법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it. 예, it인 가이드는 뭐야, 그러면? 문법이겠지? 문법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좋은 영어로 블랭크 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됐지? 그러면 얘가 그대로 오면 되겠네. 패러프레이징으로. 그치? 이게 바로 문법이 밝혀준다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그럼 그 문법은 어떤 정보를 줘야 돼?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겠지. 자, 계속 갑시다. 몇몇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몇몇 일반적인 원칙 하에서 가능한 많은 세세한 것들을 가져오면서. 블랭크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표현은 몇 번입니까? 몇 번이야? B번이죠? B번, should, 가입표 치세요. 그러니까 should, ought, 이런 거 아니라고. 왜? 늘 의미가 변하니까. 그치? 늘 의미가 변하니까 should나 이런 ought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한때 뭐 이것도 아니겠지. 지금 현재 사용되어 지금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이야? C번이죠. 그치? 자, 그러면 C번은 뭐야? 현재 좋은 영어로서 간주되어지는 것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해. 뭐가? 문법이. 답은 10번입니다. 자, 17번. 강의 안 봐도 되고. 자, 17번도 결과하세요. 17번 봅시다.